이거는 아로스 쿠바노라고 쿠바식 밥이래요. 어제 유튜브에서 봤습니다. 저 일하다가 노는 거 아니라 점심시간이라 이러는 거예요. 지금 12시 21분이에요. 20분 동안 한 거예요. 터뜨려볼까요? 오. 맛있다. 밥도 다 먹었고 빠르게 가서 지금 그거 뭐냐 빨래 가져와야 돼요. 이거 뭐냐 이거 설거지하고. 아직 일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. 원래 나갈라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뉴욕이 되게 좋은 게 샘플 세일 그 브랜드들이 샘플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또 맨해튼에 살다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서 그런 걸 많이 해요. 샘플 브랜드 명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고가의 브랜드들이 샘플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주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서 한 블럭? 두 블럭? 정도밖에 안 걸리는 데서 해가지고 구경하는 겸 가보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귀찮아서 안 나갈 것 같아요. 안 나갈래요. 일이나 합시다.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또 너무 많이 움직였더니 피곤해가지고 졸았어요. 자고 일어나면 날씨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좋아.
힘들다. 전 집에 왔고요. 저녁을 규훈이랑 밖에서 밥 먹으려 했는데 너무 얘가 늦게 연락을 해가지고 다음에 먹기로 했어요. 넷플릭스 보면서 저녁 먹으면서 오늘은 쉴 거예요. 내일. 이 오늘은 김치 비빔국수를 만들었습니다. 김치 비빔국수. 맛있겠죠? 이렇게 넷플릭스 보면서 먹겠습니다. 하이. 아이고.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. 날씨가 좋네요. 오늘 첼시랑 밖에서 만나려고 하다가 첼시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 오기로 했어요. 첼시 오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. 하이 하이. 나 근데 이건 나는 확실히 아는 건 이거잖아. 이런 생각인가? 그냥 여기 뭐가 많을 거야 아마. 되게 클 걸? 만져 일찍부터 마신다니까. 수다를 떨었더니 오늘 점심에 만났는데 밤 10시가 다 돼가요. 이제 잘 준비를 합니다.